2022년형 스마트키 보고 있습니다. 우선 문을 한번 닫고 다시 홀드 버튼 누르면은 시동이 켜집니다.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앞으로 전진 버튼 누르고 있으면은 차가 앞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키를 놓으면은 정지. 다시 후진하시오. 후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차 모두 현재 좁은 주차 지역에 이렇게 후진을 하고 있고요. 후진한 상태에서 역시나 딱 놓으면은 정지. 이 상태에서 역시 홀드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시동이 꺼집니다. 자, 이제는 볼일 보러 가면 됩니다. 22년형 스마트 보조 주차 영상 시작으로 오늘 영상 올려보겠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여기는 유성구 신동 아트원 신사옥 이렇게 비추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이렇게 신사옥이 주제가 아니고 2022년형 차량들이 아트원으로 입고되기 시작하는데요. 9인승 그리고 7인승 리무진, 특히 요즘엔 7인승 아웃도어도 출시가 되어 있는데 과연 어떤 차량을 선택을 하고 나는 어떻게 튜닝을 해야 될지 한번쯤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휴가 중, 아트원은 8월 5일까지 휴가 중이고 내일부터는 열심히 또 근무를 해야 되는데 2022년형 카니발이 탁송되는 바람에 오늘은 신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차량은 9인승 디젤 시그니처 풀옵션 실내 새들 브라운 컬러고요. 왼쪽은 7인승 가솔린 리무진 시그니처 풀옵션 역시 새들 브라운 컬러 입고되어 있고 외장 컬러는 모두 SWP 스노우 화이트 컬러가 입고가 되어 있습니다. 자, 참고로 우측에 있는 차량은 2021마의 아트원 데모카, 현재 여름 휴가 제주도로 갔다가 아직 짐을 풀지 못한 상태인데요. 세 가지 차량 차분히 비교하면서 한번 영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2022년형 7인승 가솔린 리무진 시그니처 풀옵션 실내 새들 브라운 컬러고요. 기아에서 이렇게 지급되는 품목은 총, 매트, 그리고 이렇게 안전 삼각대와 사용 설명서, 그리고 스마트 키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7인승 같은 경우는 이렇게 3열 6대4 올려놓은 상태고요. 트렁크 공간 한번 보십시오. 트렁크 공간이 상당히 깊고 넓습니다. 그리고 앞쪽 살펴보시면은 운전석 뒤쪽은 현재 릴렉션 시트 그대로 씌워놓은 상태고요. 조수석 쪽은 2열의 승차 그리고 3열의 승차할 수 있는 모드의 트렁크 공간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뒤쪽은 2열의 릴렉션 포지션, 릴렉션 시트를 할 경우에는 당연히 3열 싱킹 분할 시트에는 사람이 승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3열에 승차를 했을 경우에는 릴렉션 시트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도 설명을 드립니다. 자, 후석 쪽에서 이렇게 7인승 살펴봤고요. 상부는 하이리무진이 아니기 때문에 순정 그대로 천정되어 있습니다. 자, 7명이 승차하기에도 아주 적당한 포지션이고 다만 7인승은 개별 소비세 그리고 부가세 공제 등이 힘들고 역시 버스 전용 도로를 못하는 것이 하나의 단점. 그래서 7인승 리무진을 타시는 분들은 이렇게 2열의 릴렉션 시트, 즉 평소에는 4명이 편안하게 탈 수 있는 모드를 추구하고 어쩌다 7명이 탈 수 있으면은 이렇게 7인승 리무진, 그리고 사업자가 없고 개인적으로 그대로 편하게 사용한다 하면은 7인승 리무진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만일 차박, 즉 나는 평소에 차박도 해야 된다 하면은 7인승 아웃도어도 참조를 해보시는데, 7인승 아웃도어 선택 전에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9인승을 출고를 해서 6인승 황제 차박 전동 침대 시트가 포함된 6인승도 한 번쯤 고려 대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7인승 후석에서 살펴봤고요. 역시 9인승도 후석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기아 지급품은 동일하고요. 자, 후석에서 비춰보는데 후석에서 현재 9인승 본 차량도 역시 시그니처 풀옵션의 엔진은 디젤 엔진입니다. 자, 후석에 이렇게 싱킹 시트 현재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3열 독립 시트, 그리고 2열 독립 시트, 그리고 운전석 조수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통로석이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어서 6명이 승차하기에는 아주 편안한 상태고요. 어쩌다 6명 이상이 승차할 경우에는 싱킹 시트를 올려야 되는데 사실은 싱킹 시트를 올려서 사람이 승차하는 것은 너무 가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9인승 사시는 분들은 9인승 목적이 아닌 6명이 편안하게 독립시트를 사용하겠다라는 목적. 그래서 4열의 싱킹 시트는 애물단지, 아트원 글로벤 수납함도 많이 장착을 하는 편이고, 아트원에서는 사업자가 있고 행여나 버스 전용도로 그리고 부가세 공제, 누구나 운전 등 업무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당연히 9인승이 최고, 그리고 9인승 상태에서 6인승 순정 시트로 타도 좋지만 아트원에서 추구하는 9인승에서 6인승 황제 차박 그리고 4인승 황제 차박 많은 분들이 대기 중입니다. 더불어 9인승을 구입을 해서 4인승 의전용으로도 많이 의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2022년형 달라진 점은 우적감시 센서, 애프터플로어 그리고 스마트 보조 주차 등 편리성 기능이 추가가 됐고 금액은 약간 오른 상태. 자, 아트원 현재 글로벤 하이리무진 제작 차량들 21년형은 모두 다 출고된 상태고요. 앞으로 휴가가 끝나고 내일부터 업무가 시작되는데 모두 2022년형으로 입고가 될 예정입니다. 현재 기아 원 제작자 생산 원활하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 매체를 통해서 들어서 아시겠지만 아트원 역시도 원 제작자 차량에서 빨리빨리 출고를 해줘야만이 하이루프 작업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튜닝도 역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9인승, 7인승 한번 후속 쪽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측면 쪽에서도 한번 부연 설명할 건데요. 9인승부터 가시죠. 스노우 화이트 펄 9인승. 자, 측면 쪽에서 1열, 2열 현재 승차 모두 실내 컬러 새들 브라운 비추고 있습니다. 자, 2열의 순정 상태 보시면은 이렇게 바닥이 층이 져 있습니다. 층이 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승차했을 때 키가 작은 분들은 이렇게 발 놓기가 좀 불편하고, 어차피 본 차량들은 모두 평탄화 그리고 요트 바닥, 요즘 4세대 가장 유행하는 것은 평탄화 작업과 누티크 요트 바닥 작업이라는 거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아셨을 겁니다. 자, 시트 포지션 이렇게 간격, 실제로 제주도에서 역시 9인승 차량 렌트로 한 4일 타고 다녔는데 불편함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3열 역시도 불편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즉 요즘에 2열 시트를 안으로 당겨서 뒤로 미는, 즉 7인승처럼 SMP 그리고 롱레일 작업 또는 회전 시트 작업 많이 원하는데, 시트 함부로 손 대는 것보다는 TS 교통안전공단 좌석 및 그 잠금장치 시험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 이 자리를 빌어서 설명드립니다. 자, 앞쪽 역시 동일합니다. 앞쪽은 역시 동일한 상태고요. 다음으로는 7인승 포지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인승 쪽으로 가시죠. 자, 9인승에 이어서 7인승 시트 포지션 보고 있습니다. 자, 1열 운전석 쪽은 새들 브라운 동일한 컬러고요. 1열은 9인승과 다름 없습니다. 자, 2열의 릴렉션 시트 현재 뒤로 완전히 최대한 뺀 상태에서 릴렉션 모드를 보고 있습니다. 무중력 상태, 즉 이 상태에 누우면은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조수석 뒤쪽은 역시 마찬가지로 9인승과 동일한 승차 모드로 하고 있는데요. 9인승 시트보다는 7인승 시트가 약간 더 큽니다. 약간 웅장함이 드러나죠. 즉 현재 9인승의 승차 포지션 그리고 7인승의 승차 포지션을 보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3열에도 6대4 싱킹 분할 시트에도 뭐 승차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만은 9인승 독립 시트보다는 약간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자, 천정 쪽 한번 비춰보겠는데요. 천정 쪽은 이렇게 하이루프가 아닌 상태의 천정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천정 모니터, 접이식 천정 모니터를 다시는 분도 있겠고요. 뭐 다양하게 후석에 헤드레스트 모니터 다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을 만나시면은 그런 비용도 필요가 없다는 거 이 자리를 빌어서 설명드리고요. 9인승과 7인승 이렇게 측면 쪽에서도 한번 비춰봤습니다. 자, 본 차량은 어차피 하이루프, 글로벤 하이루프가 장착될 예정이고요. 글로벤 하이루프가 장착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한 번쯤 유튜브 영상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해서 이렇게 카메라 들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튜닝된 차 한번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역시나 아트원 데모카,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 옵션의 외장 ABP 컬러, 실내는 코튼 베이지 컬러 출고를 해서 현재 사용 중인데요. 자, 역시 후속 쪽부터 비춰보겠습니다. 후속 쪽에 본 차량 보시는 것처럼 골프백이 그대로 3개가 실려 있고요. 이번 제주도 휴가 때 가족
골프 여행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본 차량은 4인승으로 현재 리폼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상부쪽 비춰보면은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그리고 웰컴 등이 있습니다만은 현재 시동이 꺼진 상태고요. 허니콤 블라인드 등도 보고 있습니다. 자, 측면 쪽에는 이렇게 살짝 비춰보면 전기 장치가 되어 있는데요. 본 차량은 240A 인산철 배터리 그리고 40A 주행 충전기 그리고 2000W 인버터 그리고 무시동 히터가 장착된 즉 전기장치 풀 작업이 되어 있는 아트원 대목하고요. 앞으로도 캠핑 차박 캠핑의 진수를 보여줄 예정입니다. 자, 측면 쪽에서도 한번 비춰볼 건데요. 본 차량 측면 쪽 1열 쪽부터 비춰보겠습니다. 1열 쪽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의 실내 코튼 베이지 차량이고요. 현재 작업 내용은 풀 트리밍 그리고 크림 베이지로 디럭스 리무진 시트와 바닥 쪽에는 컬팅 자수 베이스 그리고 라인 매트가 깔려 있고 2열에는 이렇게 그레이 컬러의 우트 바닥 그리고 4인승 황제 시트 현재 승차 모드를 하고 있습니다. 측면 쪽에는 아트원에서 직접 생산한 이중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그리고 역시 풀 트리밍이 되어 있고요. 상부 쪽 비춰보면은 센터 쪽에 블랙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본 차량 청주공항에서 대전까지 오면서 후속 쪽에 앉아봤는데요. 승차 모드도 나름 편안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역시 하이루프가 장착이 되어야만 분위기가 사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 폭염 계속되는 날씨고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대기 차량들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아트원 24 채널을 통하면 4세대 신형 카니발에 관한 다양한 정보들을 볼 수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이렇게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22년형 9인승 그리고 22년형 7인승 살펴보았습니다. 자, 22년형부터는 많이 사용할지는 모르겠지만서도 우적 감지 센서, 그다음 애프터 블로어 그리고 스마트 보조 주차 기능이 추가되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이상 아트원24 채널이었습니다.